네, 안녕하십니까. 게임의 소디입니다. 이번에는 차권 7 컬렉터즈 에디션 한번 언박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신 박스 구성 이렇게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이렇게 되어 있죠.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엘리자가 들어있는 예약 판매 특전, 엘리자랑 뭐 태고의 달 임팩트 뭐 등등 이렇게 코드 있고요. 코드님이 사용했으니까요. 뭐 따로 입력 안 하셔도 됩니다. 입력해도 뭐 헛수고니까. 그리고 화랑이 그려져 있는 컬렉터즈 카드입니다. 컬렉터즈 카드 같은 경우에는 반다이 남코 게임만 초회 한정판이라거나 혹은 뭐 예약 구매 시에만 증정을 해주는 거죠. 컬렉터즈 카드 같은 경우에도 한 5개에서 7개 정도 모여야지, 중복 빼고 각각 게임이 5개에서 7개 정도 있어야지만 뭐 효력이 있다고 느껴지는데, 저번에 뭐 예판넷에서나 아니면은 뭐 반다이 남코 홈페이지에서 뭐 이벤트 같은 거 해가지고 인증샷을 찍으면은 뭐 77,000원 할인? 만원 할인? 뭐 그렇게 했던 거 기억을 하는데, 저는 뭐두 개밖에 없으니까요. 다크소울이랑 샷건 세븐 이렇게밖에 없으니까 의미가 없고요. 그 다음으로 웨인지 모를 요시미치 열쇠고리가 있는데, 요시미치가 스토리에 뭐 중요한 것도 아닌데 요시미치가 그려지는 건 되게 의외죠. 그리고 포장지도 되게 특이해요. 샷건 세븐이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기도 하고, 그리고 열쇠고리 뒷면에는 샷건 세븐 이렇게 각인이 되어 있죠. 살짝만 이렇게. 그 다음에 커맨더북. 커맨드북이 되게 중요하죠.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내용은 딱히 없어요. 그냥 소장한다는 것 가치가 되게 높은 거죠. 그리고 커맨드북 같은 경우는 다른 한정판이랑은 다르게 그래도 내구도가 튼튼해요. 뭐책 그러니까 정말로 실제 도서 제품 마냥 되게 튼튼하기는 한데, 근데 그래도 일단은 한정판의 고질품인 그러니까 고질병인 이렇게 확실하게 펼쳐가지고 놓으면은 종이가 찢어진다. 종이가 떼진다? 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그런 건 있으니까요.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V자로 열어가지고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커맨더북의 구성은, 일단은, 컨셉아트랑 커맨드랑 인터뷰가 되겠습니다. 아트 같은 경우에는 아마 몇몇 홈페이지에서 풀렸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몇몇 캐릭터는 이렇게 한 페이지를 다 채우는 반면에 몇몇 캐릭터는 그냥 아예 빈 공간도 있고요. 그냥 아주 짧게만 등장하는 캐릭터들도 몇몇 있습니다. 샤오유가 되게 불쌍하죠. 이렇게 빈 공백인데 뭐 저렇게 뭐 글씨도 있는데 뭐 저기 조금 부분만 뭐 4분의 1 부분만 차지하고 있죠. 샤오유는. 커맨드 같은 경우에는 인게임에서 다볼수 있는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히 의미가 없을 것 같긴 해요. 이거를 펼치고 게임에서 뭔가 하기에는 좀 힘들죠. 차라리 그냥 인게임에서 리스트 보면서 리스트에서 나온 동영상도 보면서 하는 게 훨씬 더 좋고요. 그렇다고 여기에 뭐 실질적으로 필요한 콤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다 심플 콤보이기 때문에 딱히 뭐 의미가 없는. 커맨드북의 제일 꽃이라고 할수 있는 게 그냥 인터뷰밖에 없죠. 인터뷰. 인터뷰가 제일 꽃이죠.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인터뷰는 다행스럽게도 한국어로 잘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약간 찢어질 것 같네요. 내구성이. 이제 살짝. 이제 펼치지 말아야지. 일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름 뭐 인터뷰 같은 경우를 보는 거라면은 나쁘진 않은데. 근데 또 인터뷰는, 뭐랄까. 철권 뭐 뭐랄까 좀 아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아 이런 사람 이런 생각도 할수 있구나라는 뭐 그런 할수 있겠지만은 뭐 처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인터뷰 그렇게 막쏙 와닿진 않으실 것 같아요. 아마 큰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이미 뭐 저런 인터뷰가 아마 막뭐 나왔을 것 같긴 한데 그거는 뭐 이제 볼 거는 박스 하나죠. 박스에 보시면은 이렇게 플스4 그리고 VR 대응이라고 적혀져 있고요. 뒷면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성은 피규어랑 스틸북, 디스크, 사운드 트랙. 스틸북 안에 사운드 트랙이 따로 있고요. 그러니까 스틸북 따로, 게임 CD 디스크 따로, 일반판이죠. 그리고 이 박스의 정체가 바로 피규어가 담겨져 있는데, 피규어의 사이즈가 되게 어마무시하죠. 좀 많이 크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스틸북이랑 게임, 그러니까 일반판 팩 이렇게 따로 주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소리지만 컬렉터즈 한정판을 모으시는 분들이라면은 그러니까 스틸북에 흠집이 나지 않기 위해서 스틸북을 따로 보관을 한단 말이죠.
아니면 그냥 온전하게 이 박스 그대로 둔다거나. 근데 스틸북 안에 게임 CD가 있다면은 뭐 일반판을 따로 사거나 중고로 뭐 스틸북을 꺼내가지고 써야 되는데, 스틸북을 꺼냈으면은 또 스틸북의 내구도가 좀 닳기 때문에 그스도 좀 많이 나고 그렇기 때문에 좀 꺼려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죠. 근데 또 그렇다고 뭐 한정판을 받은 상태에서 바로 중고로 사기에는 돈을 좀더 들고, 거의 한 플레이스테이션 4 타이틀이 거의 6만 원에서 7만 정도 하니까요. 네, 그런 거에 비해서 철권 7 같은 경우에는 일반판 팩 따로 스틸북 따로 줬으니까 되게 좋은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니어 오토마타나 파판 15 같은 경우에는 스틸북 안에 게임 CD가 들어있어가지고, 뭐 니어는 북미로 사가지고 어쩔 수 없이 뭐 한국어로 되어 있는 뭐 게임 팩을, 일반 팩을 따로 사긴 했지만, 파판 15 같은 경우에는 눈물을 머금고 스틸북을 꺼내가지고 쓰고 있기도 하고요. 이렇게 종이 한 개를 벗겨내면은 따로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뒷면이고요. 앞면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보시던 플레이스테이션 4 로고가 박혀있던 그런 거 똑같습니다. 대신에 로고가 안 박혀져 있죠. 여기가 좀 많이 어려운데 열어보자면은 앉아서 흔들어서 여는 게 되게 힘드네요. 와우, 이게 좀 무게가 무겁기도 하고 빡빡하게 끼워져 있어가지고. 여기 좀 많이 힘드네요. 뭐 그만큼 튼튼하다는 거니까요. 튼튼한 건 좋은 거죠. 이렇게 위에를 열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께가 거의 스틸북만 해요. 보시면은 스틸북이랑 비슷비슷하죠. 살짝. 딱 스틸북이랑 게임팩을 닮을 만한 크기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박스의 구성은 다 피규어입니다. 게임팩을 보면은 똑같이 뭐 안에 아무것도 없고요. 여기 아무것도 원래 없었고요. 커맨드북이랑 특전 코드랑 화랑 콜렉터즈 카드랑 요시미츠 열쇠고리가 따로 뽁뽁이로 감싸져 있었고, 박스 따로 이렇게 줬었습니다. 스틸북에는 카즈야랑 히야치가 있고요. 로고 이렇게 되어 있고, 로고 보이시죠? 외면은 사운드 트랙이랑 사운드 트랙 CD랑 스티커가 있고요. 스티커는 제가 사용한 게 아니고 원래 하얀색이기 때문에, 플레이스테이션 4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매를 하는 색깔이 거의 검색이잖아요. 검색이기 때문에 거기다 붙인다면 되게 이쁠 것 같긴 한데, 뭐랄까요, 좀 아깝다랄까요, 뭔가 붙이기가. 뭐 저는 플레이스테이션이 하얀색이기도 하고, 뭐 물론 뭐 PC에도 붙여도 되긴 한데, 뭐 그렇게까지 막 뭔가 좀 세븐을 좋아하는 건 아니라서, 철권을 좋아하는 건 아니라서. CD에는 블루레이가 안 찍혀져 있어가지고 이게 아마 플레이스테이션 4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마 PC CD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넣어보시면은 치우고요. 자, 이제 대망의 피규어입니다. 피규어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안 뜯었어요. 이게 리뷰를 위해서 뜯어도 보고 싶은데, 피규어는 그래도 좀잘 나오죠. 이종기도 밑으로 좀 내리고요. 이거를 좀 뒤로 본다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게 크죠? 솔직히 개봉하고 싶은데, 이제 개봉을 하면은 또 테이프도 다 뜯어야 되고, 뭔가 보관을 할 데도 없고, 다시 또 이것도 리뷰한다고 뜯고 다시 또 나중에 붙여가지고 넣기가 되게 힘들어가지고 일부러 뜯지도 않았고요. 아마 리뷰할 때도 뜯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따로 진열장을 산다면은 아마 그때 정도 돼서 아마 뜯을 것 같은데. 게임이래. 영상에선 잘안 보이시겠지만은, 그니까 디테일이 정말로 어마무지해요. 카즈의 등에 있는 상처라거나, 아니면 뭐 용암의 질감이라거나, 돌의 질감이라거나, 그리고 헤아치 등에 있는 호랑이도 되게 멋지게 표현을 잘 했고요. 큰 만큼 자잘자잘한 무늬들도 잘 보이는 만큼 잘 표현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게 스태츄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좀 뭔가 카즈야의 발 부분이랑, 그러니까 카즈야의 발 부분이 그러니까 헤아치의 팔이랑 연결을 시켜가지고 고정을 하니까 되게 좀 불안하다랄까요.
그런 게 없지 않아 있긴 해요. 뭐 피규어 보는 눈은 없긴 한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근데 저는 너무 좀 어마무시하게 크기도 하고, 그리고 어마무시하게 뭐 무모할 정도로 카즈야가 헤아치의 팔에 의해 지탱하고 있는 모습이 매순 모습이 있어가지고 되게 좀 불안하기도 하고요. 차라리 그러니까 스태츄로서 감상하기 좋고 딱 세우기 좋은 거는 호라이즌 제로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파판 15는 또 특이하게 또 움직이는 관절이 있는 피규어다 보니까 뭐 파판 15는 또 가지고 놀고 포징 잡는 재미도 있고, 좀 철권 세븐은 좀 여러모로 좀 무모하기도 하고 좀 뭐랄까 불안한 딱 그런 느낌이라서 뜯기가 좀 힘드네요. 네, 생각보다. 무슨 그렇습니다. 이 정도만 보고요. 딱히 뭐 감흥은 별로 없고요. 피규어는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진열장 만들어질 때 유리관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씹어놓고. 전 개인적으로 피규어가 이렇게 클줄 몰랐어요, 저는. 진짜. 그러니까 피규어가 절반 사이즈고, 그러니까 피규어가 절반 사이즈고, 나머지 절반이 이렇게 구성에 안에 다 들어있는 줄 알았어요. 커맨드북이랑. 근데 그게 아니고, 커맨드북 따로, 이렇게 CD는 또 이렇게 얄팍하게 위에만 이렇게 살짝 있고, 뭐, 아무튼. 특이하긴 하네요. 아, 뭐, 컬렉터로서, 그리고 지금까지 뭐몇 개의 한정판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철권 세븐 한정판은 뭐전 나쁘진 않다고 생각을 해요. 철권이 가지고 있는 의의 격투 게임이기도 하고, 격투 게임에서 현재로서는 한국에서는 되게 인기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뭘 의미가 있고 뭘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전 애초에 뭐 철권을 많이 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그리고 처음에 시작했던 철권이 진짜 태그 1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되게 철권의 전성기였죠, 거의. 태그 1 시절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되게 로망이라던가, 뭐 그런 거한 번쯤은 가지고 싶다? 가정용 철권? 뭐 그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구매를 했던 거기도 하고요. 뭐 그거 이외에 뭐 한정판의 뭐 구성이라거나 그런 걸로 따진다면은 정말로 좋았죠. 호라이즌 제로던의 한정판 구성과 되게 버금갈 정도로 되게 좋았다고 생각을 하지만, 네, 피규어의 상태가 카즈야가 헤아치의 팔 하나로 버티고 있다는 게좀 마음에 걸리기도 했고, 그리고 커맨드북이랑, 커맨드북을 보관할 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커맨드북을 이게 애초에 뜯지를 말았어야 됐나 싶기도 하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한정판 중에서도 책 그리고 일러스트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그러니까 뭐한 뭐라 해야 되지, 좀 책의 내구도, 커맨드북의 내구도가 그래도 그나마 좋은 수준에 속해요. 호라이즌이라든지 뭐 니오 오토마타라든지 뭐 바이오 하자드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냥 펼쳐 보기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몇번싹 훑으면은 진짜 종이가 찢어질 법한데, 그래도 세븐 이쪽은 좀 나으니까. 네. 만약에 뭐 따로 뭐 도서로 일반으로 판다면은 한 번쯤은 뭐 가지고 쓰셔도, 근데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읽으면은, 그러니까 읽어도, 근데 이미 다 인터넷에서 다 뿌려진 거라서 거의 뭐 의미가 없을 거라. 그리고 책 중에서 내구도는 좋다. 근데 내용은 이미 다 뿌려진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일단 여기까지고요. 뭐 제대로 리뷰를 한 건지 언박싱을 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